벼감 남사고 예언서 마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가, 마른이 노래, 회례 조선 대운수, 돌아온다 조선 대운수, 동서남북을 어기지 않고 온다. 요기적인 12장, 요망한 귀신은 적이다. 사람이 바르면 안이 막힌다. 금수강산 아동방, 비단실로 수놓은 강산, 아리랑 동산의 방. 천하치 기운 회선, 천하가 모이는 기운이 돌아오는 고운 아침의 나라. 태고 이후 초락도, 태고 이후 처음으로 즐거운 길. 시발 중원 근화선, 비로소 피는 가운데 근원의 무궁화, 새로운 아침의 나라. 아리랑 동산의 심벌 도용은 우주의 위로 향한 정삼각형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고, 아래로 향한 역삼각형은 작은 것 또한 무한히 작다는 뜻이며, 여섯 가지 다른 색깔은 인종, 종교, 나라 등 서로 다른 것을 뜻하며, 검정색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을 혼합시키면 검게 되는 화합을 뜻하며, 태극은 순환의 이치로 인류의 모든 서로 다른 것들을 화합시켜 평화를 이루는 태극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조선 고운 아침 아리랑 동산은 새로운 아침의 나라, 아리랑 동산에서 그 역사를 다해야겠습니다. 열방 재민 부모고, 열방 모든 백성들의 부모의 나라이다. 만승 천자 왕지왕, 만을 타는 하늘의 아들, 임금으로 간다, 임금으로. 천지 작죄 요마인, 천지의 지난날의 죄가 요망한 마귀의 사람이다. 좌정 관천 12판, 앉아 우물을 비춰보라. 하늘은 발음을 아니 판단한다. 무복지인 하소제, 없는 복으로 가던 사람 울음에 웃는다. 우연자연 절로운, 우연처럼 자연처럼 앞길의 운이다. 이목청계 해운수, 눈 귀가 들리고 열리는 바다운의 수이다. 원조 수화 물단대, 먼 것을 도화 씻어내고 꾸짖고 만물을 아름답게 한다. 비단처럼 금은 곡 귀래 괴용, 금은 곡식이 돌아온다 괴룡으로. 천국 건설 운천리, 하늘의 나라를 세워 베푸는 운, 십승의 사람의 마을, 만리 원방 제1세, 만의 마을 모은 나라, 모든 사람이 권세이다. 절포로 봉사자의, 꺾어 잡아 사로잡는 받드는 일의 사람이다. 고진감래 조소진, 괴로운 것이 다하고 단 것이 온다. 비웃음이 다한다. 호거 비례 이방인, 여자 남자가 조음이다. 간다 슬픔은 온다 이방의 사람이. 조정 거운 거신 비기, 새 천둥의 수레, 이르는 수레는 신이 나르는 기계이다. UFO 비행기는 신이 타고 댕기는 비행기입니다. 천사 왕래 서기만, 하늘을 부려 오고 가는 상스러운 기운이 찬다. 아방 운고 운소 고출세, 나의 나라 구름은 밤뿐이며 높이 나는 세상이다. 절장 보단 천은 더, 긴 것을 꺾는다.
짧음에 갚는다. 하늘의 언덕이다. 무가 대복 회급일, 없는 값에 대복을 나누어 주는 날이다. 주면 성매 불수복, 낮에는 쉬고 저녁엔 잠자면 받을 수 없는 복이다. 가가만복인인 일, 집집마다 차는 복이 사람마다 넘치네. 선구극기 수주인, 먼저 괴로움을 극복하는 몸을 받는 조수의 사람, 시역가소 지운야, 바르고 또 옳은 비웃음으로 가는 운을 잇는다. 이렇게 마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른가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밝게 보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